안녕하세요. 프렌즈 오브 모파 외교부 서포터즈 국내 15기 추아연 문미류입니다. 국내 15기 장은솔 문사태입니다. Hi guys, Friends of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upporters, Minhyun Cho. Hola, mi nombre es Osubin y yo soy jornalista universitaria de Moja. 가능합니다. 저는 중어중문 전공이고요. 관련 있는 거 아니야? 중어중문이요? 언니보다는 관련 있다. 전공은 아예 상관 없는 것 같아요. 네, 제 생각에도 전공은 상관 없는 것 같고 외교 관련된 지식을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잖아요. 오히려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쉽게 설명해주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요새 뜨고 있는 게 공공외교나 민간외교처럼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접할 수 있는 외교라가지고 만약에 방탄소년단의 이름을 다 외우고 있다? 외교 만렙입니다. 외국 가가지고 방탄소년단 이름 되면 다 알아요. K-POP 한류에 대해서 진짜 조금만 알고 있어도 그건 외교를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알 수도 있고 오히려 전공자가 아닌 분들이 더 색다른 시각으로 외교를 재밌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대활동 경험 너 많이 했어? 언니는? 나 하나 있는데 나도 하나 있는데 대활동을 꽉꽉 채워서 이 언니는 대활동 만렙이야. 이 언니는 페이스북 딱 들어가면 대활동 쫙 나오는 사람 그 중에 하나라고. 화장품 관련 서포터즈랑 그리고 봉사단을 했었거든요. 그냥 본인이 외교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항상 외교부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좋게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심지어 고등학교 것도 썼어. 고등학교 아, 그 뭐지? 지원 계기였나? 지원 계기에서 써도 돼요? 고등학교 3년 내내 기자단 활동을 했었고 또 2년 동안 월간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월간지를 만들어냈었거든요. 생각보다 되게 거창한 활동들을 한 걸 적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진심으로 했던 활동들? 그런 걸 적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이유가 외교부에서 망고모드 외교부가 이번에 다 사줬거든요. 맞아요. 매우 좋은 진짜. 사이트입니다. 외교부 서포터즈가 똥손을 금손으로 만들어주는 매직을 보여줍니다. 다른 서포터즈들 어떻게 만드는지 하는 거 보면서 보면서 또 느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이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럴 때는 이런 콘텐츠 제자 이런 카드뉴스가 괜찮겠다. 망고보드 쓰고 다른 서포터즈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제작하면 진짜 문제 없이 콘텐츠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인싸? 저희는 인싸가 아니죠? 아, 네, 언니는 인싸인가? 저는 친구가 없어요. 아, 인싸? 외교부 서포터즈 오면 진짜 좋은 사람이 많고 인싸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활동이 맞아요. 네. 그냥 오게 되면 인싸력을 얻어가는 그런 맞아. 서포터즈 활동인 것 같습니다. 결론은 이걸 함으로써 인싸가 될 수 있다. 될 수 있다. 저는 되게 솔직하게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나는 이런 걸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이랑 연계가 되게 보여. 유료 블로그 가면 다 볼 수 있어요. 네, 제 블로그에 보시면 국민들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. 어떤 그 현지에서 느끼는 여러 경험들이 쌓은 게 있다 보니까 아, 내가 한 학기 동안 이만큼 브라질에서 경험을 했고 이걸 바탕으로 남은 한 학기는 해외 서포터즈로서 더 많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떴던 것 같아요. 그 외교부 공동외교 수업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들으면서 외교부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? 이런 거를 되게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. 외교부에서. 외교부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블로그 미리 보세요. 뭐뭐 썼는지 그거 보는 게 중요합니다. 제가 외교부 활동이나 소식 같은 거를 계속 SNS에서 팔로우를 하면서 관심을 보였다는 거를 되게 어필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아 얘는 관심이 참 많은 아이구나, 홍보를 잘하겠구나 해가지고 뽑아주신 것 같기는 해요. 저는 들어와서 외교부 서포터즈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랬더니 사무관님이 진짜 만들어졌어요. 네, 진짜 만들었습니다. 외교부 그 면접 장소에 가면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조어 팀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. 정말 쑥스럽고 어색한 상황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냈던 기억이 나네요.
그때 저희가 7주였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행운아, 럭키 세븐, 뭐 다음에 다시 또 만나죠, 막 이런 걸 했었어요. 저희는 오빠 없이 못 살아, 뭐 이런 거 하고. 죄송해요. 근데 저거는 근데 웬만하면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럼 면접서를 좀 풀자면, 근데 질문 뭐 나왔어요? 자기소개랑 콘텐츠, 외교부 콘텐츠 중에서 이제 피드백하고 싶은 가장 좋았던 그런 기사 물어보고, 그 우리가 썼던 자기소개 거기 내용 중에서 채에서 본인이 거기에서 특별랑 이별나게 했던 활동이 뭐냐 이걸 여쭤보시고. 저희는 면접이 없어요. 정말 오로지 서류만 봐요. 서류만 봐요. 정말 딱 자기소개서 자소서만 내고 면접 없이 합격하는 사람들입니다. 예비 외교 서포터즈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, 외교부 서포터즈를 하면서 제가 쓴 글, 제가 만든 카드 뉴스 이런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았어요. 간절하면 된다. 왜냐면 저도 사실 2학년 때 떨어졌었어요. 서류 관찰하고 3학년 때 붙었는데, 저는 뭔가 떨어지니까 오기가 생겨가지고, 아 내가 진짜 대학교 다니면서 이거 안 하면은 화날 것 같다. 그냥 하고 싶은 게 있었으면 그냥 외교부 서포터즈에 들어와서 그 해주시는 지원들 다 받으면서 행복한 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도전을 하시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고 맞아요. 생각합니다. 꼭 지원해주세요. 숫따보, 쌍따보, 엄마 따보. 아, 좋아요? 따봉이 포르투갈어예요. 어, 진짜? 브라질. 네. 아, 여기서 팁을 말씀드려요. 따봉.